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그 131번입니다. 저 462쪽에 상카라들의 무더기. 이때는 그죠? 여기 주에도 밝혀놨지만은 우리 저 대림스님하고 제가 상카라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주만 달아놓고 막 그냥 상카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상카라는 우리 초기 불교 예나 우리 니까야에서는 전부 뭐로 옮겼습니까? 심리 현상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원에서 행은 반드시 복수로 나타납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 플루랄로 나타납니다. 싱귤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상카라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심리 현상들. 이제 요렇게 옮게 됩니다. 심리 현상들이란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현상들 가운데서, 그죠?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심리 현상들에 심리 찾아보면은 거의 우리 저 여기서 말하는 심소하고 같은 의미로 국어 사전에 심리를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우리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심소 혹은 마음부소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전 이런 거 스마트폰 갖고 심리 한번 치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기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그 마음과 함께 작용하는 거, 정신적인 뭐 작용 현상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리 현상들은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정신적인 작용들 이렇게 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죠 쭉 뭐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3번에 가면은요, 이거는 정말로 있잖아요. 마음은 89가지 마음을 이거를 보고 이해하는 분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죠 심리 현상들은 이거 봐갖고 이해하는 분은 정말로 내가 막 108배로 해라면 내가 할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처음에 대림쌤도 그렇고 그냥 막 옮겨놨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요번에 단마상관 있잖아요. 여기서도 주에서 살짝 바뀌어 놨습니다만은 단마상관이를 번역해 보니까 단마상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심소법들하고 똑같이 청경노론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생소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죠. 법수 나열이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죠.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아비담마 상관은 AD 10세기경에 나온 거거든요. 청경노론은 AD 5세기잖아요. 그래서 500년쯤 뒤에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있잖아요. 이 심소법들을 체계적으로 딱 정리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완전히 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소법은 전에 도표 나눠드린 게 있죠. 그죠? 요 두 번째 나눠진 도표 보면은 52가지 만부수법들과 그 특징과 역할 돼 있죠. 그죠? 그 제일 앞에 보면은 우리 물질의 개요 있고, 그죠? 늑장으로 된 그 프린트물 있죠. 그죠? 거기서 제일 앞에는 물질의 개요 28가지 물질이고 두 번째는 89가지 마음 도표고 그죠? 세 번째 장에 보면은 52가지 만부수법들과 그 특징 역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그죠? 52가지 심소법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래 가고 133번에 보면은 그죠? 그죠? 욕계의 첫 번째 유익한 마음, 욕계의 첫 번째 유익한 마음이 뭡니까? 우리 도표 보면은, 앞에 도표 있었죠, 그죠? 마음의 도표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욕계의 첫 번째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441쪽에 보면은 1번 마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일어나는 요 행들 있잖아요? 심소법들 혹은 심리 현상들을 여기서 쫙 열거를 한데, 정말로 이거는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아비담마 논모에 명시되어 전승되어 오는 27가지 예와 빠나까 4가지 정해지지 않은 그 5가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미치고 폴짝 뛸 일입니다. 그러나고 어떻게 됩니까? 자 27가지 그죠 명시되어 전승되어 오는 거 쭉 열거합니다. 됐죠 그죠? 이 가운데서 405쪽입니다. 아 465쪽입니다. 감각 즉촉 의도 일으킨 생각 지속골차 쭉 해서 좀 그 좀 몇 줄 밑에 보면 이 27가지는 아비담마 논모에 명시되어 전승되어 오는 것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열이 결심 마음이 잡도리함 중립 이 네 가지는 예와 빠나까다. 아이고 예와 빠나까는 더 모르겠고 그죠? 연민 더불어 기뻐함 그 다음에 저 몸으로 짓는 그죠? 그 절제 입으로 짓는 나쁜 행위 절제 사탄 생존수단 절제 이 다섯 가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죠? 이거 최근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분류의 기준이 정말로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초기에서는
우리 그 아비담마 칠론 있잖아요. 특히 담마상관, 아비담마 칠론 가운데 첫 번째인 담마상관에서는 심소법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내려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 청정도론하고 그 이후에 그런 게 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500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너무나 어렵죠. 그죠?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AD 10세기 경에, 그죠? 부처님 돌아가신 걸 보면 1500년 후에, 그죠? 그때 지금 우리가 요 도표 있잖아요. 요런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체계화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아비담마를 그걸 해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미얀마나 상자부 불교에서도 심소법들은 전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해로운 것들, 그죠? 유익한 것들. 그래서 13, 14, 25. 그렇게 해서 52가지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거는, 그, 어떻게 됩니까? 자, 133번에 보면 제일 처음입니다. 이 가운데 욕계의 첫 번째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것은 36가지다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제가 나눠드린 도표 있죠. 요래 생긴 거. 그죠? 요런 거 막 까만 거로 해놓은 거 있죠. 그죠? 요게 지금 요게 관계되는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밑으로 보면은 세로로 보면 뭡니까? 이거는 89가지 마음을 그 이야기하고, 이거는 물론 121가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보면 뭡니까? 가로로는 여기 나오는 52가지 심리 현상들입니다. 왜 52가지입니까? 수상행, 수와 상을 포함시키니까 52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욕계 유익한 해서 중간에, 이 도표 갖고 계시죠? 이 중간에 보면 욕계 유익한 1, 2 해갖고 몇 개입니까, 지금? 맨 뒤에 가보니까. 38개죠? 어머야. 이거는 38개인데, 우리 뭐 청정도로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아주 36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방금 읽었잖아요. 133번에, 그죠? 저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36가지 됐죠? 두 개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예? 왜 이 도표는 38가지인데 책에는 36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개를 잡아먹었죠? 두 개 어디서 잡아먹었어요? 왜,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책에서는 지금 수상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수상행을 다 합친 심소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책에서 36가지라는 것은 수와 상을 제외했기 때문에 36가지입니다. 됐죠? 에이씨,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뭐 굉장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실제로 별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도표는 있잖아요. 나눠드린 도표는 심소법을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소법 안에는 수와 상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심소법의 52가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런데 우리 책에서 우리 저 심리 현상들에는 전부 다 하면 몇 가지가 포함됩니까? 50가지가 포함됩니다. 두 가지는 어디 갔어요? 수와 상을 앞에서 독립해서 설명했죠? 우리 방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빼니까 여기서는 50가지고, 그래서 50가지 가운데서 보니까 첫 번째 마음에서는 36가지 심리 현상들, 상카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도표는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첫 번째 마음에서 일어난 심소법들을 다 해보니까 수와 상이 들어가니까죠. 38가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여기 이 도표에 적힌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가 우리 청정도로 나오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씩 빼주면 여기가 똑같이 일치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죠? 이거를 먼저 설명해 놨고, 13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데서는 어떤 것이 감각접촉이고 어떤 것이 의도고 어떤 게 이렇게 생각이고 그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되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와, 딱 잘 나간다. 그죠? 484쪽입니다. 484쪽에 184번까지 해서 50가지 상카라들을, 그죠? 진작이 좀 빨리 나가지, 그죠? 예. 그죠? 50가지 상카라들 혹은 심리 현상들을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 색, 수, 상, 행, 식을 다 정의하고 다 설명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색은, 물질은 28가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됐죠? 마음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인데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딱 무수히 많은 일어나는 마음을 8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느낌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입니다. 그런데 종류로 보면은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 그 인식도 뭡니까?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인데 마음이 일어나는 데 따라서 뭡니까? 89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럼 심리 현상들은 수와 상을 빼면은 50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 저 담마상관위에 나타나는 방법론으로 해서 그죠?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설명을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는 요 나눠준 도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쫙 그 특징을 적어놨지,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